토론은 유승민이 잘했다는 평이 맞는데 이제 유승민은 여전히 이제 기백이 없다. 뭔가의 그 정치인 같지 않다. 뭐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기세가 없다. 힘이 없다. 옛날에 문재인이 받았던 평가인가? 자, 한국일보 4월 며칠입니까, 오늘? 15일. 잠깐만요. 자, 4월 15일입니까? 4월 15일. 네, 한국일보입니다. 1면입니다. 몸값이 솟는 화이트 해커.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 해킹으로 수억 대 암거래가 실상 드러나. 뭐 아무튼 해커 관련한 이야기예요. 난잘 몰라서. 자, 북한 미국 선제 공격대는 전쟁 불사. 오늘 태양절 전운 고조. 화이트 해커가 뭐더라? 이게 해킹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해킹으로 실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아, 그런가 보네요. 맞는가 봅습니다. 대비되는 말로 이제 블랙해커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면입니다. 인공심장도 해킹, 사물인터넷 시대 커지는 위험. 오늘 한국일보는 뭐 이게 스포츠 신문인지 뭔지 모르겠네. 끌림이라는 면으로 지금 도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기사 같네요. 사면입니다. 안철수 추격 속 문재인 수권 능력 평가는 단연 우세. 자, 같은 날 육아보육 공약 내놓은 문재인 안철수. 아까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그 육아 수당인가? 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면입니다. 트럼프가 투한 최강 재래식 폭탄, 실제 타깃인 북한이다. 화이트 해커가 이제 피해 주지 않고 그냥 보안상의 약점만 찾아내는 그런 해커를 이제 얘기한답니다. 자, 6면입니다.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네. 인정 안 하고 있죠. 자, 7면입니다. 사는 국민연금 채무조정 사실상 합의, 대우조선 법정관리 피해. 대우조정이 살아난다. 뭐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 못 하겠고 아무튼 최악의 수준 넘겼다라는 기사고요. 8면, 9면도 다 끌림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면 자체가 그냥 보기가 싫네. 아니 도대체 면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주말 뉴스 편집한 새끼는 도대체 누구야? 자, 아무튼 끌림 이면이 참안 좋은 게 기획 기사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디스피션서 기사들이 종교별로 배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정치 얘기, 저기는 무슨 얘기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별로 읽고 싶지 않아지네요. 어제 사진 그거 메일을 남겨줘야지 내가 하지. 내 메일 안 남겨줬잖아, 어제. 안 그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메일 남겨주세요, 메일. 그럼 내가 보내줄게. 자, 프랑스 대선 얘기 하나 있는데 넘어가고요. 아, 오늘 한국일보는 조선일보보다 더볼게 없네. 한국일보가 대체로 낫습니다. 낫습니다. 나은데 오늘은 좀 많이 수준이 떨어지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자, 26년 오피니언입니다. 홍준표 세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싶다라는 홍준표의 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안 후보의 끝장 토론 제안에 무반응이던 문 후보 측에서 밀릴 게 없다며 역공에 나서는 분위기다. 홍준표의 세탁기 발언이 양자 토론의 필요성을 더 높여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년 복핵 위기 종지부 찍어야 할 때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자, 나 약자이자 기득권자라는 칼럼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한 놈이 쓴 거야? 예, 이건 뭐,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존폐위기 자초한 교육부의 면 원죄. 이거는 뭘까?
첫 번째 문장이 교육부의 처지가 무척 딱하다예요. 5구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교육부 기능과 권한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교육부 이번에 좆됐다 뭐 그런 기사예요, 여러분. 자, 사설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무난 양자 토론을 보고 싶다. 자, 회생계기 잡은 대우조선 연착륙에 총력 다해야. 인권이 권고대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요, 아까 이제 그 26면에 나 약자이자 기득권자라는 칼럼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넘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몇 문장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나보다 아, 두 문단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나보다 너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단다 따위의 질낮은 위로의 메시지에 동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 쓴 그리고 여기에 쓸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약자이며 소수자이다. 그러나 또 많은 측면에서 중산층이라 할 만한 삶을 누리고 있고 성별 등 여러 측면에서는 기득권자이기까지 하다. 상위 일부의 부를 나누는 것만으로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양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보다 문제인 것이 중산층과 그 밑의 격차다.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약자의 삶은 점점 위기에 몰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중상층 이상인 이들조차 다들 자신은 서민이라고 말하고 약자라고 말한다. 진짜 약자로부터는 눈을 돌리고 자신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만 토로하고 있다.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 중산층,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층을 이제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 중산층이 이제 자꾸 이제 자기들이 하류층이라고 앵앵거리는데 그런 짓좀 하지 마라 막 그런 얘기인데 사실 표면상으로 보면은 근데 난이 글이 참 되게 마음에 안 드네요. 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나는 뭐더할 얘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쓴 글은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은 이걸로 끝이고 잠깐 쉬고 방송은 끄지 않을게요. 잠깐 쉬고 그 파크라이 여자던 거 이어서 할게요.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